먹고 이제 일단 발라볼게요. 영상 시작 부분에 이런 이상한 물건 보여서 깜짝 놀라셨죠? 제가 제 얼굴에 점과 기미를 제거하기 위하여 어드마이어 세럼을 바르기 시작한 지 오늘이 4일째인데요. 어드마이어 마이스킨 세럼이 하이드로퀴논과 산성분들로 인해서 습진이 생기듯이 피부를 짓물러지게 해서 상처를 내고 딱지가 생겨 박피가 일어나면서 색소가 빠지는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제품이라고 해서 몇 번씩 보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 들어가기도 전에 어드마이어 세럼을 바르면서 너무 넓게, 얼굴에 너무 넓게 발라져서 점은 조그만한데 너무 넓게 주위가 벌개지는 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면봉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젓가락을 사용해서 발랐는데 주위 분들이 걱정을 하셔서 생각해 보니 어드마이어 세럼 성분에 산성분이 들어있는 성분 자체를 방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위생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는 플라스틱을 찾다가 이 도구를 사용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쥐기도 불편하고 바르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부엌을 뒤지다가 발견한 이 꼬지 막대기. 딱 좋은 것 같은데 끝부분이 그래도 두꺼워서 이렇게 칼로 연필 깎듯이 깎아서 끝에 면적을 조금 작게 만들었어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와 제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면 이 끝부분이 조금 얇아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어드마이어 세럼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4일째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저녁부터 흐려진 느낌이 있어서 여기는 어제 저녁에도 안 발랐어요. 안 바르고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이렇게 네 군데를 발랐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위가 지금 여기는 기미인 것 같아요. 기미인데 주위보다 지금 기미 부분보다 그 주위가 더 많이 빨개졌어요. 빨개졌고 점도 큰게 아닌데 그 주위가 너무 빨개져서 그리고 여기도 점도 요만하고 여기도 요만한데 지금 주위가 너무 많이 빨개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이걸로 그 부위만 정말 세럼을 발라서 콕콕콕 한번 찍어볼 거예요. 그리고 뉴질랜드는 한국하고 달라서 한국은 겨울이 건조하잖아요. 건조한데 뉴질랜드는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고 그리고 습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시작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세안하고 나서 기초 제품 바르기 전에 이 어드마이어 세럼을 바르고 싶었는데 바르고 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마르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지 너무 많이 땡겨요. 그래서 오늘은 세수하고 나서 기초 제품으로 아이크림하고 그 낮에 제가 사용한다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모카시 오일하고 로션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듬뿍 일단 먼저 발랐어요. 바르고 나서 선크림 바르기 전에 이 어드마이어 세럼을 먼저 바르려고요. 그래서 지금 당김 현상은 없어요. 없고 이제 일단 발라볼게요. 이 제품. 정말 그 부분만 콕콕콕. 남은 부분으로 다시 한번. 이게 정확하게 그 부분만 바른다는 게참 쉽지 않네요. 이렇게 네 군데. 그래서 오늘이 4일째인데, 한번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영상을 월, 수, 금요일을 올리는데, 어드마이 세럼을 바르면서 변해가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영상을 올려보려고요. 그래서 혹시 하시는 분들 저처럼 면봉 때문에 조금 주위가 너무 넓게 발라져서 고민이신 분들, 그분들에게 그래도 혹시 이 꼬지 젓가락이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고민이신 분들은 이런 걸로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